엑소옥티비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4월 12일 새벽 1시 14분에 후쿠이현에서 3.6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여기 후쿠이 같은 경우도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은 내륙 지진입니다. 해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륙에서 났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후쿠시마도 그렇고 내륙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담이지만은 이 후쿠시마에서 난 지금 지진들이 굉장히 좀 의미를 지금 계속 두고 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이 하마도리에서 났던 지진. 어제 4월 11일 하마도리 지진은 2011년도 4월 11일에도 하마도리에서 역시 7.0의 지진이 있었고요, 규모. 또 10년 뒤 같은 날인 4월 11일에 또 하마도리에서 두 번의 후쿠시마 하마도리에서 두 번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당히 좀 우연이라고만 그냥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인상 깊은 똑같은 4월 11일 날, 10년 뒤에요. 예, 10년 뒤. 10년이라는 단어. 보통 우리가 운을 얘기할 때 10년을 대운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주팔자를 풀때 10년을 기준으로 보기도 하고, 때로는 일부 사주학자분들은 5년 단위로 끊어서 보기도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사주팔자에서 대운이라는 건 10년을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10년은, 죄송합니다. 건불 10년, 그래서 권력에 대해서도 역시 10년을 기준으로 보죠. 그래서 하늘의 어떤 기운은 10년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 이렇게 지금 일본의 기운이 지금 다한 건지, 아니, 일본에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일본의 대규모의 대지진의 어떠한 기운이 강해지는 건지, 제가 좀 심한 표현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일본에서 예상되는 지진은 10.0 정도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지진학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게뭐9.3 정도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10.0을 많이 얘기하고 계시죠, 지금. 그렇다면 지금 난카이 트러프하고 그다음에 거기 그 류쿠해구라든지 혼슈, 뭐 사가미 트러프라든지 혼슈 그다음에 홋카이도 이쪽으로 다 전체적인 지진이 지금 다날 확률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최소한 지금 그 류쿠해구와 난카이, 그다음에 저 사가미, 그리고 그 혼슈 북쪽 아오모리 쪽, 그다음에 홋카이도 이 다섯 군데에서 만약에 대지진이 발생을 한다면 그냥 일본은 가라앉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 또이 지진이 발생하니, 일본의 후쿠이현의 지진은 이 내륙 지진입니다. 후쿠이현의 내륙 지진, 진원의 깊이가 10km뿐이 안 되는데요.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이 내륙 지진 같은 경우는 또이 후쿠이현 지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주고 있어요. 왜냐면 이 후쿠이현의 과거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후쿠이현 같은 경우는 옛날에 1948년 6월 28일 날 일본 후쿠이에서 지진이 그 규모 7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770명이 사망을 했고요. 부상자가 2만 2천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3,770명이 사망했던 이 후쿠이현에서 죄송합니다. 오늘 4월 12일 새벽에 또 지진이 발생을 한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거죠. 후쿠이에서 지진이 났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봐야 됩니다. 물론 과거에도 대지진이 있었어요. 과거에 광동 대지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과거에 쇼와 산리쿠 해역 지진도 있었고 쇼와 도난카이 지진도 있었고 난카이 지진 뭐 마키타 지진, 고베 지진도 있고, 가까이 좀 얘기하면은. 하지만 이제 이런 수많은 지진들이 있었지만, 오늘 발생한 이 후쿠이 지진,
이 후쿠이 지진은 왜 의미를 둬야 되냐면은 지금 최근에 요한 일주일 사이에 전 세계 부레고리 지역의 심각성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특히나 4월 10일 이틀 전 4월 10일은 전 세계 지진학자분들이 다들 경악을 할 정도로 심각한 지진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재팬 일본에 대해서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틀 뒤에 새벽에 지금 후쿠이에서 지진이 난 겁니다. 더군다나 과거에 3,769명이 사망했던 그 후쿠이 지진 지역에서 또 후쿠이에서 내륙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의미를 뭐 두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대지진에 대해서 뭐 저도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지금 뭐 어떻게 일본에 우선은 대지진 전조 현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뭐 작년 12월이었나요? 그죠? 기억으로 작년 12월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대왕 오징어가 그때 잡혔었죠. 지진 전조 현상으로 보이는 대왕 오징어라든지 어떤 가고시마에서도 또 그때 심해어가 그렇게 잡혔었죠. 심해어. 제가 정확하게 그 심해어 이름은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가고시마 현에서도 그때 2월에 심해어가 대지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최근에 한 2, 3개월 동안에 심해에서 사는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는 글쎄 이제 자기가 사는 터전인 저 깊은 심해에서 왜 얕은 물가로 왔냐 이거죠. 그말 그대로 뭔가 그 집안 그 자기가 사는 그 심해에 어떤 큰 폭발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이제 과거 역사를 놓고 보자면은 뭐 과거에 그 이제 그 민족의 대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뭐 게르만족의 대이동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식으로 뭔가에 어쩔 수 없이 떠 밀려가지고 게르만족들이 대이동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항상 그 민족들이 대이동을 해가지고 막 이동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전 세계적인 역사를 봤을 때 이동하는 것은 원인은 딱한 가지입니다. 그건 바로 뭔가 그 지역에 큰 일이 발생해서 뭔가 자기네들이 그 터전을 버려야 될 만한 뭔가 큰 사건이 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민족들이 침입을 했다든지 아니면 지진이 났다든지 뭐 이런 상황 어쩔 수 없이 화산이 폭발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거기 옮겼겠죠. 따라서 이러한 대왕 오징어라든지 뭐 이러한 그 심해어들이 이렇게 발견된다는 거는 류그노스키죠. 뭐 용궁에서 온 사자인가 뭐 그런 뜻에 있다는 뭐 류그노스키 그 제가 정확하게 아니 류그노스키 가고시마에서 잡힌 그 물고 심해어요. 한한달 전인가.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 그 현재 일본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대지진의 전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계속해 가지고 제가 그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1년 전부터 계속해 가지고 어떤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쓰촨성 대지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해 가지고 시그널이 있었죠. 뭐 어떤 그 우리가 이제 의심할 만한 뭐 예를 들어서 뭐 메뚜기 떼의 대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 2010년도에도. 근데 최근에 보면은 메뚜기 떼의 이동 똑같이 있죠. 지금 보면은 뭐그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를 통해서 인도, 그다음에 중국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상 기후부터 뭔가 1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다시 이렇게 계속 그 반복된다는 얘기인 거죠. 반복된다. 우리 인간의 삶도 말입니다. 반복입니다. 우리가 생로병사, 생 태어나서 늙고 노, 병이 들어서 사 죽습니다. 이건 반복돼. 아무리 IQ가 200이 넘고 아무리 부자고 돈이 많고 아무리 자기가 그렇다 하더라도
전 세계에 자기가 황제라 하더라도 생로병사는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우주는 계속 돌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계속, 그죠? 우주가 존재하는 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존재합니다. 계속. 대한민국에서는. 그쵸? 대한민국이란 이 지역에서의 봄, 여름. 물론, 저기, 여름만 있고 겨울만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여기에서의 봄, 여름, 가을은 계속 지나, 계속 우주가 존재하는 계속 가겠죠. 그런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 지진이라든지 화산 폭발 역시 반복된다는 거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생로병사로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고를 반복하죠. 마찬가지로 지진과 화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진이 폭발하고, 또 잠잠하다가 또 폭발하고, 화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주기가 거의 그, 진짜 무슨 평행이론처럼 거의 아니면 뭐 정해진 것처럼 딱딱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거는 왜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똑같이 그 후쿠시마 2011년도에 그 4월 11일 날 7.0의 지진이 그 발생했던 그 후쿠시마 그래서 어떻게 똑같이 또 지진이 발생을 하느냐 10년 뒤에 그거는 글쎄요. 저도 참 희한합니다. 2011년 4월에 4월 11일 날 후쿠시마 현 나하마도리에서 지진이 7.0이 났는데 2021년 10년 정확하게 4월 11일 날 지진이 두번 났어요. 하마도리에서. 후쿠시마 현에. 지구는 우주를 보고 얘기해요. 우주는 반복된다는 거죠. 따라서 일본의 대지진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모든 시그널이 일본의 대지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과거의 데이터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2010, 여기 2월 13일 날 후쿠시마 앞바다 7.3 강진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그 어디죠? 미야기현 7.2 그 다음에 최근 지진 나는 거 보십시오. 이거는 결국에는 일본에서 어쩔 수 없는 지진이 나는 당위적인 상황들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 뭐냐면은 우리는 이그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어요. 오늘 4월 12일인데 한 일주일 정도 아무런 지진이 없이 조용할 수가 있어요. 일본에. 그러면 또 혹자는 이럴 겁니다. 거 봐라, 조용히 있지 않냐? 아휴, 있자.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급박한 어전투한 시기에는 조만간 큰거 하나 터질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마음 놓고 있다가 해안가라든지 어디 놀러 나갔다가 갑자기 쓰나미가 한 5분 만에 몰려와가지고 그 쓰나미 5분 만에 몰려오면 어떻게 피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또 날씨도 좋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날씨도 좋으니까 밖에 이제 해안가 같은데 놀러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더더군다나 해안가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더. 그러니까 해안가에서 갑자기 지금은 동쪽 서쪽 뭐 어디 없어요 일본은. 서일본도 지금 위험합니다. 아키타 그 지진 난거 말씀드렸죠? 계속 지진 나죠. 아키타 쪽 서쪽에서도. 홋카이도 저 서쪽도 지금 지진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어디 홋카이도 서쪽이면 도마리 완전이에요. 참 황당한데 하여튼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어디가 어디 뭐 안전지대가 없 지금 일본에는 안전지대가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일본을 떠나지 않고는 안전지대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글쎄요, 이제 그 이러다가 한뭐 얼마 뒤에 한10.0 터져서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하시면, 어떤 분도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그래, 물론 지금 10점량의 지진이 터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지만 지진을 어떻게 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런 주장을 또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 사람은 살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진이 크게 터지더라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도움 되는 감사드립니다.